1990년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노태우 대통령. 이 공동체를 파괴하는 범죄와 폭력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고 폭력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고 사건이 일어나기 일주일 전 반갑습니다, 형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형님. 됐다, 검은 태클 나오고. 김 사장! 빨래빙도 김 사장! 말려놔, 박차려놔! 판우에게 두드려 맞은 허 사장은 익현을 찾아가 신세한탄을 했고, 지분을 반이나 갖고 갚으모 난 뭐가 남노? 일단 경찰에 신고할란다. 허 사장님, 어차피 빠친고 하려면 뭐 그런 아들이 뒤봐주는 게 필요하긴 필요한데. 암만 그래도 그렇지. 이 동업자 이래 뚜디팬 놈들이 이 세상 천지 어딨노? 부산 시내에 깡패가 그 인간 하나뿐인 것도 아니고. 아 새끼들, 그 순간에 사람 난처하게. 다시 현재로 돌아와 서로 알고 지는지도 좀 됐고 해가. 아 그래 나쁜 놈인 줄은 진짜로 몰랐습니다. 자신의 범죄를 실토하지 않는 익현 때문에 검사 범석은 분노하여 익현을 때렸습니다. 검사래. 에이. 깡패, 예, 아니요로만 대답한다. 알겠나? 나 한글 쓸 줄 알지? 왜? 그간 당신이 행한 모든 나쁜 짓을 하나도 빠짐없이 성실하게 또박또박. 언제 왜 깡패 생활 시작했으며 어떻게 깡패 두목이 되었는지. 아이, 감사합니다. 저 깡패 아닙니다. 예? 아니, 저도 공무원 출신입니다. 공무원. 예? 조금이라도 거짓 진술이 들어있을 경우 상상에 맡기겠다. 오케이. 익현의 직업은 세관에서 일하는 공무원. 불법으로 물건을 들여와도 돈만 준다면 그 돈을 받으며 이익을 챙겼고, 이게 뭡니까? 예? 이게 명태 밥이요? 예? 요새는 명태가 홍삼을 먹는 건데. 예? 음식에도 차고해. 사실은 저 관리과 박과장님하고 내하고 집안 사람입니다. 박과장님이 집안 형님이라 하니까 이번에 이래 넘어가는데. 죄송합니다. 감식과 저 밤에가 저 세 명이 다입니다. 예? 얼마나 차이가 빠지겠습니까? 예? 네 명이서 이 넓은데. 얼마 안 되는데 이게 뭐 식사라도. 됐다. 그 부터리 아줌마 하나가 검찰에 고발라. 그건 뭐고? 아닙니다. 좀 눈치껏 해라. 알았지 그냥. 들어가시죠. 들어가시죠. 옆에 앉아, 앉아. 사사, 사사. 일로 와봐라, 봤자. 아, 일났다. 야, 조심. 조용히 해. 나는 낯선기자. 뭐라? 뭐, 네 운동한다 했지? 예. 결혼하면 어디서 살기고? 조매나 방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경주 최씨 충렬공파는 성공한 집안 사람들도 많고 이 대한민국에 잘 나가는 사람들은 다 우리 집안 사람들이야, 이 말이다. 예, 뭐. 야, 아가, 전세 집 하나 잡고. 그럼 결혼 예물이다. 받아라, 인마. 아, 예, 감사합니다. 아, 내 오빠 없는 사람이 살아가 살겠네. 저기, 뭐라! 너희들도 인사해라. 고모부터, 고모. 안녕하세요. 그래, 그래. 익현의 동생이 결혼을 앞두고 있던 그때. 가만있어 봐라. 세관에서의 뇌물 사건이 드러나 익현이 총대를 매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졌고, 아무래도 우리 감식가에서도 한 명은 총대를 좀 매야 될 것 같다. 총대를? 내가 이 총대를 메고 싶은데 계장급이 총대를 매면은 그 위선에서 부담이 될 끼고, 이어서 부양 가족이 제일 적은 사람이 하는 게 아가 어찌 되노? 예, 저는 아들 셋에 딸 둘입니다. 딸 셋에 아들 둘입니다. 지는 딸 둘에 아들 하나인데 결혼하는 여동생이 둘 있습니다. 그리 따지면 내놓은. 매번 조계장에게 돈을 내던 익현의 불만은 쌓여만 갔습니다. 그래 생각하지 말고
대놓고 앵커만 한 2천 주억 보라. 이런 상황에서 내가 돈 준다고 낼름 받아먹겠습니까? 그러니까 잘 줘야지. 수술비가 만만치 않다 가니까 그쪽으로 한번 알아봐라. 발령 받는다고 500. 또 부서 옮긴다고 500. 인자는 내만 받아먹었냐고. 그렇게 저녁 순찰을 하던 도중 수상한 남자 두 명을 보게 되고. 그래서 뭐합니까? 작업할 게 있어. 이 밤에 뭔 작업을 한다 카노? 다 끝났어요. 네, 작업 다 끝났어. 보소. 봐라. 이게 뭐야 이 그 남자 두 명은 잡지 못하였지만 그들이 놓고 간 X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니 뭐가 그래 걱정입니까? 만약 하나라는 게 있다 이가. 창조 있네. 아 형님, 내가 깔끔하게 총대 메고 옷 벗는다. 내 진짜다. 아 그래도 이건 아니다. 아 우리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예? 그 일본 원숭이 새끼들한테 식민생활 몇 년 했습니까? 예? 정확하게 말하자면 36년입니다. 일본으로 수출 존나래 해가. 예? 뽕 쳐맞고 예? 오줌 질질질질 싸면서 나 다 뒤졌으면 좋겠습니다. 아 우리가 일본을 뭐라도 이겨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안 그렇습니까 형님? 내가 아는 근달 중에 야쿠자랑 출단한 놈이 한 놈이 있긴 한데. 어, 그래 얘? 돈이 필요했던 이켜는 그 X을 팔기 위해 선배의 소개로 깡패 두목 형배를 만나게 되었고. 만나. 오랜만이다. 죄송합니다. 일이 좀 있어가. 좀만 늦었습니다. 최 이켜입니다. 최 형배입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일 얘기를 좀 해봅시다. 황 교수님은 셉인 것 같은데 뒷감당은 어찌하나 이럽니까? 이래 합시다. 키로당 350만 원 받는 걸로 해가 본반도 제가 한 걸로 해서 어쩌랍니까? 막 그라입시다. 아니 뭐 지금 뭐 어째 불러야 됩니까? 아니 뭐 편하게 아니죠, 편하게. 어디 최씨입니까? 경주 최가입니다. 술을 마시던 익현은 형배가 같은 최씨라는 말에 형배를 막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주 최씨 중렬공파 39대손. 예. 내가 임마. 내가 네 고조 할배 뿐이다. 예? 아유, 최지. 술 많이 챘다. 응? 고마워라. 다 이 우리 집안 사람 같더라고. 이 골격도 그렇고. 어? 아버지 조남이 우째다노? 최 무자 일자 되십니다. 혹시 그 몇 년 전까지 참치배 타시던 분 아이가? 내가 네가 아버지랑 넋을 잘한다. 예? 임마 할배를 봤으면은 절부터 해야 될 거야 아이가. 예? 그걸 보던 형배의 부하 창우가 익현을 때려버렸고. 고마워라. 뭐 이러러 와가 쓸데없는 소리 합니까? 빈또가 상했던 익현은 형배의 아버지를 찾아가 형배와의 서열 정리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물으면 빨리빨리 와야지. 여기 대부님이 아버지 배 탈 때 엄청 많이 도와주십다. 너 앞으로 대부님 말씀 잘 듣고 에이? 빨리 전화 드리고 뭐하노? 그래. 한번 확인해 보시지. 뭐 맞겠지. 뭘 더 확인하나. 일전에 그 일은 제가 드리겠소. 괜찮다. 뭘 그런 거 신경 쓰나.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저 형이 뭐 하십니까. 뭐 저랑 뭐 밥자리만 하시지. 넌 니한테 밥 한 끼 사야 안 되겠나. 응? 일도 잘 됐는데. 앞으로 막 심부름 시킬 일 있으면 언제든지 불러서 얘기하시죠. 반갑습니다. 박창호입니다. 뭐 일 없으면 뭐 같이 밥 한 끼 하러 가자. 그래 가자. 그렇게 친해진 형배와 익현은 술을 마셨고. 새벽 꽃잎에 맺힌 니를 딱 처음 보는데 응? 여자를 보고 응? 첫눈에 반했을 때 맨키로 몸이 지지지지 오르는 그런 기분이었다는. 응? 우리 집안에 이처럼 똘똘한 놈이 있을 줄은. 저 안 똘똘한데. 니 똘똘해. 니 뭐 가끔 무슨 약을 먹던데. 그 와글로 뭐 어디 아프나? 지 다리가 좀 안 좋아가 그 삼천 기억들이 있었다 아닙니까? 그 끌리가가
군발이한테 좀. 진짜 많이 고생했구나. 응? 네 이제부터는 네 그런 일 절대 없을 기다. 이 공무원 새끼들은 내 이 꽉 잡고 있다 아이가. 네 노래 잘한다. 응? 이 목성 좋네. 이 형님하고 물 좀 빼고 오자. 응? 익현은 술자리에서 자신을 골탕 먹인 선임 조계장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뭐? 조계장이네. 아니 이거 무슨 일이십니까? 얼마 전까지 내려가서 일하던 친구인데. 반갑습니다. 최익현입니다. 그래 하자 합시다. 예. 예. 우리 조계장님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조계장에게 슬슬 시비를 걸기 시작하는 익현. 지혜나. 안 지혜였습니까? 이 새끼 지혜네. 지혜였으면 조용히 들어가라 임마. 이 X 에? 이 코도 좀 자주 풀어주시고. 이 도와줬을까? 와예. 제가 뭐 틀린 말 했습니까? 그런 익현의 장난에 분노한 조계장은 주먹을 날렸지만 형배우 부하 창우의 도움으로 익현은 그동안 당해왔던 서러움을 풀어냈습니다. 내가 또 네 쫄다고 와 쫄다고 와! 그렇게 익현은 형배와 깡패일을 하며 시너지를 내기 시작했고 2천에서 3천 정도 생각하면 나 그만한 장사도 없습니다. 이래저래 안 뜯기고 한번 채 먹이면 된다. 뭐 이 얘기인데 해보자. 우리나라 사람들 도박이랑 환장 안 하나? 에? 오늘 진짜 날씨 찍인다. 이 내 같은 기운을 가진 놈은 이 군인이 돼야 맞는 긴데. 에? 꼬이싸! 꼬이싸! 그 정가는 비교도 안 될 만큼의 돈을 쓸어 담았습니다. 그대 없는 나날들이 그 얼마나 외로웠나. 하얀 얼굴 그리울 때 내 마음 다시 현재로 돌아와 익현은 경찰서에 붙잡혀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었지만 최 사장님 제가 언제 있을만 합니까? 내 전화 한 통만 하자. 아이고 참. 익현의 전화 한 통에 익현을 잡아놓은 조 검사는 선배인 최 검사에게 불려가 핀잔을 먹었고 조 검사 동부지청의 최주동 부장검사님 육기 선배님이시다. 안녕하십니까. 최익현 씨는 내 집안 사람이라 잘 아는데 조검사가 깡패들하고 친하면은 조검사 니도 깡패라는 논리 아이가? 저도 그 정도 사리 판단을 할 줄 안다고 생각합니다. 당신 저 형배 알지? 그 인간이 바로 최익현이 집안 조카다. 니 그건 알고 있나? 아 그렇습니까? 이 말 아이가 그런 정보력으로 인마 무슨 수사를 한다 그러노 인마. 최익현 씨가 깡패라고 치자고. 그러면 와 반대 세력인 김판호랑 붙어먹냐? 이 얘기네 얘기는. 죄송합니다 선배님. 저희 조검사가 명백하게 실수한 부분이 있는 것 같네요. 다시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점심이나 하러 가시죠. 당신과 김판호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 얘기지, 맞아? 제 말이 그 말입니다. 폭행 협박 건은 당신과 아무 상관없는 거야. 그래 오늘 일단 집에 돌아가. 돌아가는데 우리 한 가지만 명심하자. 만에 하나 내가 다시 조사해봐서 딱 하나라도 사실이 아닐 경우에 나 그때 당신 사람 되지 못해. 익현은 그렇게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현 사장님. 아이고, 이게 누구꺼? 익현이 깡패 생활을 하던 도중 우연히 나이트를 운영하던 허 사장을 만나게 되었고 좋은 아이템 있으면 뭐 소개도 좀 시켜주고 그라이소. 한번 그라입시다. 에, 그래. 이리 봐라. 제가 이래저래 심부름 좀 시키는 아들입니다. 최주임, 사실 내가 최주임한테 할 얘기는 아닌데. 익현은 판호에게 돈을 뜯기고 있던 허 사장의 사연을 듣게 되었습니다. 뭐 장사를 뭐 무지하길래 이 수익이 안 난다는 얘기입니까? 내 말이 그 말입니다. 전마들이 아까 내가 말한 군마들입니다. 네. 올 말만 되면 뭐 적대비니 경비니 해싸움서 전부 다 까보니까네. 운영비가 몇 개씩 더 깨진다니까요. 네? 사장들 중에 지분을 한 40% 가진 여사장이 있는데 전마가 김판호라고 여 전무입니다. 부산서 넘버원 투 하나 뭐 건드리라고. 익현은 그렇게 판호의 이야기를 형배에게 전하게 되었고 판호 엄마 원래 제 식구였습니다. 저랑 나이도 갑이고 다른 식구긴 해도 한솥밥 먹다가 분가한 놈이 빠진 데인데 내가 나선 명분이 없는데
몰라. 그 마들이 그랬어요, 아들이가. 그게 아니라 이 명분이 없다 아닙니까, 명분이. 주먹으로 몇 번이나 이기지 뭐. 익현은 형배가 말한 명분을 만들기 위해 김서방을 데리고 나이트 최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여사장을 찾아갔습니다. 제가 명색이 부도인 출신 아닙니까? 부도인으로서 밤일한다는 게. 야, 이기적인 새끼야. 네 새끼도 네처럼 살게 놔둘래? 에? 아이고! 와서 있어. 아, 일찍 오셨네. 아이고, 예. 우리 허사장님한테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서로 인사하세요. 우리 가게의 김판호 전무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래, 뭐 대충 얘기는 들었는데. 익현은 자신이 나이트 매출에 대한 감사를 하겠다고 이야기했지만, 자,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가게 입장권 판매량과 이를 매상을 직접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 합법적인 사업체에 이런 일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 가게에 제 사람을 하나 배치해야겠습니다. 뭐 앞으로 사장님들 하시는 일에 많이 도움이 돼. 어디서 얼굴도 없는 놈이 귀 들어가 지랄이라 지랄이고, 어? 마마, 네 뭐고? 이 어디 식구고? 어? 마하노, 인마. 어른들 얘기하는 거 안 보이나? 제 선생님. 그 나이도 그 뭘 만큼 먼 양반이 어디서 그 개아래를 들고 있어? 쫄았지? 이쯤 애가 그만하는 게 신상이 좋을 게입니다. 이 말하는 싸가지 봐라, 에? 익현과 김서방은 판호 패거리에게 뚝 감았고 쫓겨났습니다. 너희들 일어나, 어째? 1대1로 하면 제가 다 이깁니다. 진짜입니다. 흥미야, 됐다, 가자. 그렇게 뚝 감아진 익현은 형배 패거리를 몰고 다시 한번 나이트를 찾아갔고, 나이트에 있던 판호 패거리를 모두 제압해버렸습니다. 나도 오늘 처음 들었다. 우리 집안 어른이 하신 사업인데 내가 뒤를 봐주는 게 좋은 거림 아니겠나? 가게 아들 반반씩 배치하는 걸로 하고 나가는 우리 아들한테 조금씩 챙겨주는 걸로. 에이? 그래, 최대한 많이 뜯을 수 있도록 신경 써줄게. 근데 한없어에 우째 다른 식구들이 같이 있노? 나도 가오가 있다 아이가. 새끼가 어른 되더만 입맛소리까지 나오네. 야, 봐라, 내 나이 40 가까이 처무가 이 머리털까지 뜯게 가면서 이 봉변당했지만서도 제가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그 여사장이 네 집이가. 야, 새끼 말이가 그게. 새끼. 형배는 자신의 심기를 건드린 판호에게 시비를 걸기 시작했고. 안아. 붙지 마라. 어릴 적 네 담배불 붙이던 김판호 아이다. 요즘 맞죠? 자신의 말을 듣지 않은 판호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마, 담배 좀 가온다. 처참히 무너진 판호가 정리되자 익현이 나이트를 관리하기 시작했고, 전무해. 어? 영업 부장자리까지 다 줬잖아. 이 혼자 다쳐먹을래요. 네, 보니까네 이 경리 아가씨가 중간에 삥땅을 좀 많이 치대. 삥땅 누가 치대? 네가 치대 이 X로 마. 이 X아니 이게 뭐 차 돌았나 이게. 이 X야 판호의 사건으로 경찰서에 끌려간 익현은 오히려 당당한 모습을 보였고. 여, 앉아. 반말하지 마라. 이 새끼가 뭐 잘했다고 앉아, 임마. 놈이. 너희 사장 어딨어? 강 사장 데리고 와. 저희 서장님과 관계가 어떻게? 너희 서장 남천동 살지? 예? 예. 사우나도 같이 가고. 예? 마 이 마 다 했어. 아, 그러면 일단 예? 형사. 일단 사과를 드리라. 형님 변호하신다.
어떻게 막 저희한테 불리한 상황입니까? 판호가 많이 다치다 아이가. 에? 전체 12주란다. 아니 건달 새끼가 몇 대 막았다고 고조를 해. 저연의 방법이 없는 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 이현은 동가 인맥을 써 검찰 쪽에 있는 최주동 검사를 찾아갔습니다. 오셨습니까? 아이고 그래 우리 주동이 우리 집안 사람 최현 씨다. 아 예. 니하고 막 촌스럽다지 뭐. 한 10촌쯤 되는 기라. 저희 부하 직원들이 뭘 잘 모르고. 최익현 씨랑 여수장 문제는 동업자끼리의 분쟁으로 봐야 되고 당신 무슨 말인지 이해 못 하겠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불구속으로 처리하는 게 안 맞겠어요? 잘 좀 처리해 주시오. 예, 대부님. 강 수장이 잘 처리할 겁니다. 그 이게 그... 이 금두깨비가 이 은혜를 갚기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은혜 잘 갖게 생겼다. 의리 있게 생겼네. 그렇게 최검사를 통해 형배를 빼내는 데 성공한 익현. 원래 사람 잘 안 믿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총 5번 징역 살았는데 뭐 사람만큼 간사한 동물이 없지? 아, 저는 대본님이 제 옆에 있어서 든든합니다. 형배, 이 동지적 관계를 넘어 하나의 몸이 돼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 우주의 기운이 우리 둘을 감싸고 있다 아이가. 우주의 기운을 감싸하는 익현과 형배는 더욱더 사업을 넓혀나가기 시작했고. 어서가 있노? 녀석아 나노? 고맙대요. 기념이 따시마스. 제시키니 고쇼과의 사제때 이따기마스. 젠지쯤 무시하게 마시다가 고네오 오츠게 꾸다셨다. 어따 구시노? 아니 기상데스. 私は 가나야마 자이토크토 모시마스. この度は お手伝いいただき 深く感謝しております. 형배와 익현은 승승장구하며 빠친코까지 개업하였습니다. 나도 저 검사 맞나? 아닌 것 같은데. 소방차 섭외권으로 김서방과 창우가 다툼을 벌였고. 저게 소방차? 어? 아니 이거 섭외가 안 되는데 뭐 웃잡니까? 예? 네가 먼저 섭외할 수 있다 안 했나? 네 친하다며? 오기 싫다는데 뭐 웃자라고? 네 그 섭외비 1500 웃잖아. 야 이 새끼야 내도 다 들은 말 있다. 뭐? 그러면 1300 남은 거 아이가? 파이팅하자. 이 동강에는 깨끗해야 된다. 빨리 돈 가온나? 야 이 X야 이 이거 지금 장난한 거 아니다. 빨리 돈 가온나? 확 X가 돌려차기 없게 새끼 돈 올리나라. 알았나? 태권을 칠다. 아직 덩치가 크기 전이었던 마영은 창호에게 뚜까 맞았습니다. 다시 한번 시구리 봐봐. 나가래 빵망이로 쑤셔넣불라. 그 일로 화가 난 익현은 창호를 찾아가 폭행하였고. 마, 너 돌아나. 새끼야. 아, 오늘 진짜 간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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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이 간네. 간네. 이 가 왜? 이 사람이 너 오늘 뒤졌다. 예? 계속 시부리 봐, 시부리 봐 이제. 형님, 네가 안 넣나? 형님, 정말 형님. 아, 새끼야, 저 X야, 응? 오늘 붙였는지 알아, 응? 대본님, 앞으로 저희 식구들 혼낼 일 있으면 저한테 얘기하시오.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형배와 부하들로 인해 분노한 익현은 형배를 찾아가 이야기해봤지만 형배마저도 익현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지금 판호 쪽 아들이 큰 형님하고 형님 작업한다는 정보가 들어왔다. 아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어머 이번에 빠진 거 때문에 안 그러겠습니까? 지구역에 있는 호텔인데 안자가 당할 바에는 우리가 먼저 해보는 게 낫지 않겠나 싶어가 이러다 모이 있습니다. 알았으니까 아들 다 철수시키라. 큰 형님한테 물어보고 철수하든지 말든지 하겠습니다. 이 개자식이. 행배 지시만 지시고 내 지시는 지시도 아이가. 에? 인사 막 영업 시작했는데 또 일 그르치려고 하나? 에? 건달은 싸워야 할 때 싸워야 건달입니다. 네 지금 내 들으라고 하는 소리가. 그냥 좋게 해결하자. 에? 건달들끼리 일이니까 저희끼리 알아서 하겠습니다. 네 캉 내 캉 한 배를 탄 거 아니었나? 에? 대부님이 건달입니까? 예? 대부님은 대부님을 뭐라고 생각하신대? 익현은 어떻게든 잘 풀어보기 위해 판호를 찾아갔고. 넘어가는 말 신경 쓰지 말고 최 사장님 가는 말 잘 타이스. 최 사장님 때문에 백지 잘 다니던 직장 잘린 우리 아들은 다름이 돼. 다음에 관광호텔 하나 생기면은 내가 그때 직장 우리 김 사장
탄호는 오히려 형배 말고 자신과 일해보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일하지 말고 이번 기회에 저랑 같이 한번 일해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내 실력이 뭐. 이거 완전 살아있는데. 소란이 뭐 우리가 뭐 아들도 아니고 뭐. 그럼 그 뭐 행배 성격에 그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 안 있으면 쟤 잘 낀데. 에? 아 누구더기 지가 밥 먹고 사는데. 너 하자면 쥐 해야지 뭐 지가 잘 낀데. 옆에 조용한데 그거. 우리들이 소주 한 잔만 합시다. 민정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노태우 대표위원은 네 인자 아들 구속서 두 가라. 내가 알아서 들어갈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 가십시오 형님. 이 발이 끝나고 집에 가던 형배는 판호 패거리에게 칼을 맞게 되었고 많이 다쳤나? 의사 뭐라대? 아버님, 잠시 자리 좀 비켜주겠어. 어, 그래? 알았다. 형님 몸도 불편하신데 제 손에서 알아서 단둘이 치겠습니다. 분노한 형배는 복수하기 위해 판호를 찾아다녔고 판호와 같이 일하려 했던 익현까지 폭행하였습니다. 이 양반 이거 귀엽네. 어? 같이 일하자고 꼬리 칠 때는 언제고? 몇 대 마니까 뭐 우리가 무슨 나? 이게 지금 뭔 고생입니까 서로가? 예? 마이무라, 몸에 좋은 기다. 밥 먹고 와가자. 예, 예. 머물래. 형님. 아직 살아있네. 살아있지. 그렇게 뚝 감아진 익현은 형배를 찾아가 모든 것이 오해라며 사과했지만 형배야, 어서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뭐 꼭 그것 때문만은 아니더라도 내가 어떤 부분이 마음에 안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미안하다. 형배는 익현에게 이쪽 바닥에서 얼쩡거리지 말라며 경고했습니다. 밑에 아들한테라도 잘 좀 얘기해주면 안 되겠나? 아들 호로자성 만들 수는 없다. 이거 아들한테 확실하게 못을 박아뒀습니다. 가라는 절대 주지 말라고. 우째 나랑 소주 한잔 안 할래? 절대 두 번 다시는 이쪽 세계에 발 들이지 마이소. 알겠습니까? 그렇게 팽당한 익현은 판호를 불러내 술을 마셨고 그런 일을 우에 오다 왔으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김 사장 맞지? 그 행배 금마 성격이 원래 어릴 때부터 그래요. 집이 몰라? 익현은 모든 사업을 판호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다 쟤한테 득대문 친구고 안 되면 원수지. 빠친구 몇 개를 그냥 밀어줬다는 거 아닙니까? 이 새끼 이거 생각보다 재밌는 새끼네 이거. 응? 이제 다시 현재로 돌아와 범죄와의 전쟁이 선포되자 모든 조폭들이 끌려가기 시작했고 550여명의 조직폭력배에 관한 무기한 소탕령을 일제 발효하였습니다. 모두 영장 없이 긴급 체포 가능하며 즉각 발포해도 좋습니다. 익현은 위기가 오자 인맥을 정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당분간은 잘 좀 숨어 있어라. 아니 살다 살다 그 돈실하는 놈 내 처음 봤어. 이게 바로 10억짜리 전화번호부야. 10억짜리 내가 대할 때 먼저 봐라. 네 한번 봐라. 오늘 나오셨네요 최 사장. 우리 집사님 의상 색깔도 오늘 장난 아니십니다. 조무사 왔나? 예, 네, 네. 아이고 오랜만입니다. 감사해요. 오랜만입니다. 예, 네, 다음에 또 뵙죠, 마. 그러자. 야! 형, 이거 아니지 않아? 형 뉴스 못 봤어? 서로 나중에 다 둘이 하자. 네? 니만 해만한테 그럴 수 있나? 어? 니 그래가 내가 나중에 검찰 총장 하겠나? 평생 뺑뺑이나 돌기다. 아, 알았어.
이래 또 인연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 화삼식 사장을 폭행했다는 뭐 그 김판원가 뭔가 하는 사람, 쥐는 그 사람하고 일면식도 없습니다. 예.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긴데 뭐. 아이고, 이 딱딱하게 많이 뭉치네요. 분위기 맞춰줬더니 너 뭐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 모양인데 내가 깡패라고 하면 그냥 깡패야 이 새끼야. 이켜는 어떻게든 살기 위해 발악해봤지만. 아, 알았다. 그래, 나중에 전화할게. 무슨 일이신지 연락해라. 도망치던 판호가 붙잡히며 익현까지 경찰에 붙잡히게 되었고, 아버지. 서로 잘 알지? 인사해. 내가 너 때문에 이 깡패가 아니구나. 이게 너 같은 놈을 반달이라 그런다며. 머리 좋은 놈이니까 잘 알 거 아니야 엄마. 어? 너 범단 수계로 15년 살래, 정부폭력으로 3년 살래. 그렇게 궁지에 몰린 이현은 조검사에게 솔깃한 제안을 했고, 검사님 뭐 지가 결례가 안 된다면 좀 더 유익한 제안을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얘기해봐. 형배에게 끌려간 이현은 형배에게 일본으로 가 있으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새 많이 바쁘시지? 검사랑 작당해서 내자만 오려고. 나도 검찰에서 조사받고 어제 나왔다. 이번 수사는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거다. 네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라. 우리 같이 살자. 내 뭐 우죄할 방법이 없다. 우죄하실 생각입니까? 미국으로 들라고 준비 중이다. 너도 일단은 고배로 좀 가있으라. 내가 뭐 배편이랑 해가 한번 알아볼게. 만에 하나 장난치시면 대부분 아들은 호로 자수 되는 겁니다. 준비하면 해보이죠. 연락은 제가 할 테니까. 미국으로 떠날 준비를 마친 익현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고. 여보세요. 대부님, 접니다. 어, 그래. 익현은 경찰들과 함께 형배를 잡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준비했다는 거 한번 보입시다. 그래. 여기 있다. 익현에게 받은 배편을 들고 항구로 향하던 형배는 자신들을 포위하는 차들을 보게 되었고, 대부님하고 저랑 관계는 이걸로 끝난 겁니다. 조심 자리가 뭔 일 안 생기도록 단디 아이소. 빼라. 나 네가 좀 빼주라. 예. 뭐. 드디어 형배를 체포하기 위한 작전이 개시되었습니다. 이현은 자신을 무시하던 형배를 체포하는 데 성공하였고, 나가 있어. 서울공무지방 검찰청 검사입니다. 축하합니다. 어떻게든 살아남은 익현이 자신의 아들을 검사로 키워낸 장면을 끝으로 이 영화는 끝이 납니다. 아이고 우리 최 검사. 아, 오셨습니다. 아, 저번 주에 고기 먹으러 갔었는데. 네 가게 왔었나? 예. 서울지검 최 검사. 제 조카네. 이사. 그래 이사. 아, 형님 여기 계시네. 예. 아, 접대 말씀드렸던 명진건설 박 회장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춤추기 돌잡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대본님. 2011년 개봉한 영화 범죄와의 전쟁. 시대는 1990년.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시대를 그린 느와르 영화였습니다. 영리한 익현이 깡패들을 이용해 큰 돈을 벌었고, 뿌리가 깡패가 아니었기에 어떻게든 살아남은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명장면들이 너무 많은 이 영화 범죄와의 전쟁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며 저는 퇴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화의 바나다였습니다. We'll be right back.